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시간 강사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간 강사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었지만은 막상 시행을 앞두자 대학가에서는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예고되면서 시간 강사들의 처우가 오히려 더 위태로워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실제로 강사들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예. 자, 2019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이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시간 강사법이죠. 네. 이 법부터 좀 먼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노무사님. 네, 그 시간 강사법은 대학 시간 강사의 고용정과 처우 개선 그리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서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공식 명칭은 고등교육 개정안입니다. 예. 그래서 해당 법안 개정은 10년 그 한 지방대 시간 강사가 자신의 처지 여보세요? 이루어졌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노무사님 잠깐 전화 상태가 좀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예, 어떻게 예.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지금 딱 그 위치 네. 좋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시간 강사법에 따르면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1년 이상 임용해야 하고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강사의 소청 심사권 부여 등 강사에 대한 고용과 처우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 이 법안의 가장 큰 취지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말이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 법의 시행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강사들의 처우나 규모 면에서 정말로 어떻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 법 시행 전과 후로 좀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강사들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이 시간 강사법 시행을 그 2019년 당시에 당시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요. 예. 네. 하면 그 시행이 되고 나서 실제로 대학들은 강사 맞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아, 자꾸 지금은 네. 잘 들리는데. 아, 예, 예. 또 계속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예, 네. 좀 천천히 예, 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강사 규모는 2018년도 시행 전인 2018년도에는 58,546명에서 법이 시행된 2019년에는 36,925명으로 전년보다 만 명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아, 너무 예. 너무 많이 감소됐네요. 예, 맞습니다. 강사가 줄어든 이렇게 줄어든 공백을 기존 교수들 수업 부담을 늘리거나 강사 외에 겸임 교수 비율을 늘리면서 강사 공백을 대처를 했는데요. 그 정식 교원 채용 그리고 임용 기간 보장 등의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 등 다양한 형태로 대체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미 그 법 시행 이전부터 그 대학들은 그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강사 규모를 이제 가뜩이나 줄이고 있었는데 이 법 때문에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났다는 그런 지적이 꾸준히 또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강사법 시행 이전에도 대학들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강사 규모를 줄이고 있었는데요. 예. 이 시간 강사법 시행을 계기로 그 추세가 가속화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사 규모가 줄어들고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의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 그 강사법 시행의 역효과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대학들의 그 재정 상태 어려움 또 강사들의 처우 등이 이제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학의 부담을 좀 그나마 덜어주려고 강사 처우 예산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뭐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긴 했던데
네. 이거는 뭐 정확히 어떤 예산이었던 거죠? 네, 그 시간 강사법 시행에 맞춰서 정부가 대학도 벌어주려고 4주간의 강사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원하는 명목의 강사 처우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시간 강사의 대량 해고 예방과 고용 안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강사 처우 예산은 2019년에는 288억 원, 2020년도에는 809억 원, 2021년도에는 369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주로 사립대 강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의 예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마저도 내년부터는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올해도 교육부가 내년에 적용할 강사처우 예산 300억 원을 요구를 했지만 그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처우 개선 사업이 올해가 3년 차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교육부는 내년 8월이 실질적인 3년 차가 되기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3년을 기본 사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결정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예. 이에 대학의 시간 강사들도 거리의 그 천막농성 등으로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그 내년부터 예산이 없어지는 거라면은 시간 강사들의 상황은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시간 강사법 시행 이후 시간 강사의 3년 임기 보장이 끝나는 내년 8월부터는 강사가 공개 채용을 거쳐서 다시 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강사 처우 예산인 시간 강사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없어진다면 대학의 인건비 문제와 강사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사립대 강사의 그 처우 개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다시 반영이 됐는데요.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되살린 사립대 강사의 처우 개선 예산은 384억 원으로 교육부가 편성해서 그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을 때와 동일한 액수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삭감된 예산이 국회 논의를 통해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도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해서 교육위 예산 소위에서는 강사의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이 2022년 8월에 종료돼 그 사업 지원을 중단할 경우 강사 대량 해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384억 원의 해당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고 앞으로 국회 예결특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서 사립대 강사의 처우 개선 예산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노무사님. 네네.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학의 입장도 뭐 여러 가지로 뭐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정부가 강사들을 보호한다면서 만든 이 시간 강사법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강사들의 그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진 상황을 낳았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교수 노조도 그 시간 강사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정부가 아무런 추가 개선 조치도 없이 시간만 보냈다면서 그 3년이 되도록 정부와 대학은 뭘 했는지 성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강사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예. 아무래도 대학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교육부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대학이 강사 해고, 그리고 겸임, 초빙 교원 위촉 등 편법 대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2차 대량 해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강사 현황 파악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 규제 적정성까지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노무사님. 예, 뭐 현황부터 다시 좀 시작하는 게 편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노무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